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제의 주인공 최재형 목사님 모시고 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 굉장히 화제의 인물이 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를 보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어떤 목표, 미션 있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 평소 10년 동안 한국에 나와서 북한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이게 북한 바로 알리기 운동. 예, 그래서 북한 바로 알리기 운동을 하는데 그 두 가지 형식으로 하나는 강연, 대중 강연, 또 하나는 집필 작업, 책 출판. 그래서 제가 책을 한 20여 권 출판했고. 북과 관련된, 그리고 강연은 뭐 내가 한국에서 해외 교포로서는 가장 많이 강연을 한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체크가 될 정도로 이렇게 통일과 관련된 강연, 남북 문제 강연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사건도 사실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왔는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뭐 선제 타격, 그 다음에 막 굉장히 북을 혐오하는 발언, 이런 평화 시스템을 깨는 그런 유세나 발언, 이런 정책들을 얘기하길래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또 대중 강연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이제 재미교포니까 진영 논리나 이런 정파에 치우치지 않으시니까 좀 조언 좀 하고 자문 좀 해주면 어떻겠냐.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라서 좀 우리가 신경 쓰인다. 그래서 이제 조언과 자문을 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접촉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접촉을 하면서 또 좋은 관계였습니다. 접촉을 해서 뭐 서로 속에 있는 얘기하고, 남북 문제뿐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방면의 얘기도 나누고, 그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도 받았고, 그렇게 돼서 접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깊이 들여다보니까 너무 부패하고 너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 윤석열 정부가 문제점이 보여서 이거는 총체적인 위기다. 우리 남북 문제가 그냥 거의 파탄 나는 건 고사하고 다른 부분까지도 다 이제 파탄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이 내가 봐왔던 거, 겪은 거를 폭로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럼 요즘 이게 굉장히 북한에서 강경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현 정부와도 연관이 있다고 분석하신가요? 그렇죠. 네.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난 외신기자 클럽에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을 내가 또 이렇게 잠깐 맛보기로 폭로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금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그걸 폭로하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폭로가 되거든요. 얼마 멀지 않은 걸로. 뭐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기존에 디올백 폭로된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준비되고. 네, 영상물 특집 보도가 이제 나갈 거죠. 그렇게 돼서 제가 그렇게 했던 거죠. 네. 북한을 바로 알리자. 어떤 어떻게 바로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분단 79년이지 않습니까? 분단 79년, 거의 80년, 내년이면 80주년인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일본의 압제하에서 강점기를 36년 보내고, 그러고 나선 또 뭐 미군의 군정 치하를 보내고 이러면서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거의 40년을 이게 어떤 그 이렇게 세뇌가 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바른 앵글로 바라보지 못하고 북을 적대시하거나 악마화하거나 북을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그런 것으로 많이 이렇게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여기고 이것은 단순하게 북을 잘못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을 더 요원하게 만드는 거다. 북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통일 정책도 올바로 나오고 뭐 교회나 종교단체는 선교 정책이나 포교 정책이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을 전혀 객관적으로 어떤 뭐 채집하거나 북에 대한 어떤 이런 모든 것이 일방적이었던 거죠. 내재적 접근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이제 캐치해 가지고 그래도 북한의 그 김정은 같은 경우는 계속 미사일을 쏘고 적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북한을 옹호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그 반공 이데올로기가 거치지 않은 상태죠.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한국 국민들 중에 대다수가 프로테즈로 얘기한다면 거의 60% 가까이 아직도 북을 잘 모른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아직도 북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악마화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민족의 앵글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북한만 옹호하는 분이 곳에 와서 한국을 좀 어지럽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통일이 되려면 남한은 친북이 되고 북한은 친남이 돼야 되죠. 언제나 적대적인 관계에서 대화가 됩니까? 안 그러잖아요. 화해와 또 소통, 화해와 협력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북한이라는 말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막 입에 거품 물고 그렇게 왜곡하고 그러니까 그 친북은 그분들의 하나의 그 저 프레임인 거예요. 그렇게 친북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친북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너무 북한에 대한 게 굴절돼 있고 왜곡돼 있는데 그것을 나는 바로잡아준 거죠. 제가 확실히 취재하고 북한에 가서 취재하고 영상물 채집하고 교류하고 만나면서 확실한 증거물이 내가 주어졌다면 그거를 내가 알리면서 이게 여러분 사실관계가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것을 친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관계 확인을 시켜주는 것을 친북이라고 저분들은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네. 또 협회에서 또 목사님께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 이익을 취할 게 무엇입니까? 저는 미국에서도 당이 없고 한국에서도 정당이 없어요. 난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무슨 뭐 정치적 이득을 취할 것도 없고 또 저는 이 무슨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무슨 관직을 얻을 사람도 아니고 예, 그분들이 주장하는 어떤 내가 어떤 기득권이나 이득을 위해서 뭘 이렇게 이 일을 벌렸다고 하는 거는 그 잘못된 판단이고요. 한국의 그 발전이 굉장히 행정적으로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발전이 잘 돼 있어요. 그중에 이제 30가지가 있는데 뭐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면 파파라치가 무단 투척한 사람을 사진 찍어서 관공서에 신고하면 보상금이 나오고 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나 음주운전자, 난폭운전자가 있으면 사진 찍어서 영상물을 찍어서 제출하면 보상금이 나와요. 그게 30가지 제도가 있는 거야. 그중에 하나가 또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람 뭔가 선물을 주고받는 걸 포착해서 사진 찍으면 그것도 신고하면 보상금이 나와요. 저도 그런 차원의 하나라고 보셔도 돼요. 뭐냐면 그 대상이 영부인이고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것뿐이지 내 눈앞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나는 그것을 영상물로 채집해서
그것을 폭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이득을 볼 것이며 내가 거기에 무슨 뭐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무슨 종북이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은가 하면 제가 접견을 마치고 나올 때 저 말고 다음 접견자들이 양손에 명품 선물들을 들고 내 다음에 접견하러 들어가는 거 그걸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내 그것도 찍어서 내가 폭로했잖아요. 그것도 내가 동원된 거고 그걸 내가 몰카 공작을 하고 그걸 내가 꾸몄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말이 사실관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은 정치적인 그런 관계로 저렇게 갑자기 급조를 해가지고 나를 비방하는 저런 성명을 발표하는 게 나는 관심조차도 없어요.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대응할 가치가 있어야 내가 좀 뭔가 대응을 하는데 가치조차도 없죠.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니까. 네. 그러면 이제 4.10 총선을 앞두고 대남공작이다 이런 말은 그냥 대남공작이라는 거는 내가 북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야 대남공작이지 원비호 사건 때문에 2018년도부터 미국 시민권자는 북한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이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북한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무슨 수로 대남공작 지령을 받고 대남공작 교류를 해가지고 그런 걸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또 이제 이 영상을 보면 어떤 분은 아 그럼 통신으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통신도 그러면 국정원이 있잖아요. 국정원이 내 이메일이고 카톡이고 다 감청하고 조사해 보시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누가 그렇게 북한과 그런 소통을 합니까? 아무 이유 없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변호사들이 다 채집해가지고 다 고소고발 들어갈 거예요.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면요. 뇌피셜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네, 자리를 옮겨서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오늘 그 교회 협회에서 주거침입죄, 주거집행 방해죄 저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적견 일시 장소를 알려줘서 안내한 대로 찾아간 거고 심지어는 목사님 여기 커버나 컨텐츠는 옛날에 상품백화점 무너진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알고 오시면 좋겠어요 라고까지 부연설명까지 해주면서 장소를 알려주고 갔는데 그게 어떻게 주거 침입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비서의 안내를 받아서 경호 시스템 밟고 그리고 잘 접견을 잘 맞췄는데 그게 어떻게 주거 침입죄입니까? 말이 안 되는 궤변인 거죠. 예. 내가 무슨 그 주거 침입을 했는데 여사가 다가와 차를 대접합니까? 요즘 주거 침입한 사람한테 다가와 차를 제공합니까? 말이 안 되는 궤변이고요. 네. 저와 여사의 관계를 단편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 전혀 이 내용 보도를 보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질문인데 여사와 친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친했다기보다도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면 너무 이거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신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그때 국회 소통관에서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동네 세탁소 아들이 출마한다 그러면 정으로 지연 이런 걸로 정이나 이런 걸로 찍어주거든. 그걸 이제 지연이라고 그러고 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는 뭐 고향이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관계는 있지만 그런 사적인 정을 그냥 아픔과 슬픔을 내가 내려놓고 그걸 의로 승화를 시켰다. 공적인 것으로 승화시켰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사람을 배신한다는 거는 괴로운 거잖아요. 그분 입장에서 볼 땐 배신한 걸로 느껴지겠죠. 그러나 그런 사사로운 감정을 내가 만약에 키워서 묵인한다거나 덮고 넘어갔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사고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앞에서 인사청탁을, 인사이동을 막 하는 거죠.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인사이동을 하고, 그리고 줄을 서서 접견자들이 명품을 선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런 미팅을 하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눈 감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눈 감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네, 예.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국가, 네. 공적인 영역, 예, 공익. 그렇죠. 네네네. 저라고 김건희 여사하고 5년 동안 잘 알고 지내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영부인하고 친하게 지내면. 근데 그걸, 그러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분한테 내가 감정이.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워딩이 되게 중요해서요. 인권 침해, 존엄성 훼손. 그런 표현을 또 쓰셨어요. 네. 인권 침해한 건 없어요. 네, 인권 침해한 건 없고, 오히려, 내가 인권을 침해당한 거지. 접견을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영부인이 캐릭터가 있잖아요. 뭐 내가 가는데, 접견자가 가는데 꽃단장 하라는 건 아니고, 노 메이크업에 면티 입고, 맨발로 쓰레빠 신고, 두 다리는 의자 위에 올려가지고 입 쭈그리고 앉아있고, 가래침 팩팩 뱉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수북히 쌓아놓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대통령이야 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 하고 선물 받고 내 다음 접견자들 선물 대기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접견자에 대한 모욕이고 인격모독이지. 적반하장인 거지. 그리고 또 뭐죠? 인격 존엄성 훼손? 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지만 고위공직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선출된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인이에요, 공인. 그렇기 때문에 투명해야 되고 모든 국민들이 투명하게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분이 접견자들 앞에 뇌물성, 청탁성 선물을 받고, 저뿐이 아니잖아요.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간 11월 23일 날, 11월 7일 날 이사를 가고, 11월 23일 날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의 분재를, 그 새로 이사한 한남동 관저에서 그 학교 트럭으로 보낸 것도 그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뉴 탐사에서 그게 작년 연초에 대서특필되고 집중 보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된 거야. 검사 부인 시절 때부터 받아왔던 겁니다. 그게 저 때부터 받은 게 아니고, 검사 부인 시절부터 중앙지검장 부인 시절, 총장 부인 시절, 당선자 부인 시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영부인 그 위치에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받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계속 받느냐. 김영란법을 비롯해가지고 뇌물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걸 김건희도 알아요. 아는데 왜 받느냐. 법은 너희들 평민들이나 지키는 거고,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아도 돼. 이런 거를 검찰 그 간부 시절에 김건희 여사는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무 제어 장치도 없이, 아무 모니터링이나 이런 검증 절차 없이 받아왔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발각되지도 않고. 그런 습관이 계속 대통령 된 이후에도 받았기 때문에 이 타격을 입은 거지. 어떤 지식이 목사님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런 스타일이다. 사전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 가지고 있었고, 다 인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나는 그런 것보다 소탐대실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는 묻어두고, 대북 문제, 통일 문제의 자문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는 꺼내놓질 않은 거지. 근데 오히려, 대북 문제, 통일 문제도 다 파탄을 내놨고, 초기부터 심각해졌대. 원인 제공이었던 거네요, 목사님. 네네네. 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게 팩트라고 할지라도 그 방식은 불법 촬영이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었다라고.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뭐 함정 취재라는 말이 있는데 뭐 함정 취재라는 말은 그렇고 이렇게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특별감찰실을 폐지하고 제2부속실을 폐지한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해 가지고 음성적으로 이렇게 뇌물을 받고 선물을 받고 인사 청탁을 하고 입건 개입을 해왔다고요. 당선자 신분 시절부터. 그랬는데 그런 방법을 그 사람들이 투명하게 양지 바른 곳에서 할 일은 없으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알려면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언더카바라고 그러잖아요. 언더카바의 방법이 아니면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탐사 취재를 하신 거네요. 평소에 김건희 여사가 대선 기간에도 그렇고 그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저도 김건희 여사를 내가 접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부탁을 받은 이명수 기자가 신세계백화점을 가서 뭐를 사려고 이것저것 둘러보고 하는데 그게 방송 나가는데 아마 안 보셨을 겁니다. 그 특집방송 우리가 제일 먼저 터뜨렸던 1탄부터 4탄까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이명수 기자가 이제 얘기를 했는가 하면 둘러보는데 디올 매장을 이제 들렸어요. 뭐 하나 이제 살려고. 근데 너무 비싼 거야. 보통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다 그래요. 근데 이건 300만원짜리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저렴한 거고 사실 핸드백이 아니에요. 이건 파우치예요. 핸드백도 아닙니다. 정식 용도는 명칭은 파우치입니다. 핸드백 축에도 못 끌어요. 그랬는데 거기 담당하는 판매원이 하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제품이 좋고 저런 제품이 좋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김건희 여사 한테 이게 어울릴 만한 물건이 뭐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김 교수님은 저희 VIP 고객입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그게 영상에 잡혔잖아요. 평소에 김 교수로 통한 거예요. 거기하고 그 디올 매장하고 아이나 다를까 이제 그래서 그것도 영상에 잡혔잖아요. 우리 교수님은 여기 단골이라고 그걸 누가 조작을 합니까? 디올 매장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걸 조작을 했다면? 디올 매장 직원의 증언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를 뭐, 디올 거라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거기서 하나 사온 거죠. 300만원짜리. 제일 저렴한 걸로. 네. 성의를 보여준 거죠. 성의를. 좋아하는 선물을 줘야 되니까. 이명수 기자라는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랑 통화한 그. 예, 통화했던, 예, 여기 소속 서울의 소리 기자. 네. 그래서 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성향과 이런 걸 잘 아는. 알고 또 제가 여기 서울의 소리하고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서울의 소리에 오래전부터 내가 출연을 해왔어요. 특별 출연. 북한에 이슈가 있든지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이슈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출연했고 천안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출연했고 뭐 정광훈 목사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출연해가지고 하고 그런 인연이 있었고 지난 대선 기간에도 윤석열 후보가 출마했던 그 대선 기간에도 6개월 동안 매주 출연했어요. 여기서 내가. 그래서 각 종교가 바라보는 이번 대선 해가지고 목사와 스님, 신부님이 나와서 하는 프로인데 신부님은 이제 아웃됐고 목사와 스님만, 제가 이제 스님만 나와서 6개월 동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고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알잖아요.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한테 도움을 청한 거지 내가 서울의 소리하고 공작을 꾸미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공작을 꾸몄으면 꾸민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제보자야. 내가 다 만나서 해서 찍은 제보자지. 여기 무슨 상관이 있어? 오히려 목사님이 이런 도구라든가 이런 걸 다 부탁하신 거지. 그것만 부탁한 거지. 선물하고 카메라만 부탁한 거지. 다 내가 이거 주도한 거죠. 목사님이
기획자시네요. 파우치라고 그러셨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에피소드, 기존에 알려진 것들은 뭐 에피소드는 뭐 없고요. 뭐 화장품 사줄 때는 샤넬 화장품 1차 접견 때 들어갈 때는 내가 보는 앞에서 비서를 불러가지고 끌어보더라고요. 다 포장지도 끌고 내용물도 끌고 이거 뭐 이렇게 샤넬은 외국 제품이라서 동양 여인들은 잘 안 하는데 이걸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걸 사셨어요?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디올백은 이걸 가지고 다니나 안 가지고 다니나 내 이명수 기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걸 공식 석상에 들고 다니나 한번 봐라, 모니터링을 해봐라 그랬더니 한 번도 들고 다닌 적은 없더라고. 누굴 준 것 같아 아마. 자기 스타일에 안 맞았던지.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것을 기획을 하고 실행하고 했을 때 기획 전과 후에 사후에 반응, 예상과 다른 반응. 그건 기획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지. 뭐 기획이 어디 있어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워. 뭐가 기획이 있습니까 이게? 봐봐요. 그냥 나는 원래 여사와 관계가 있어서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해줬고 접견을 해준다니까 또 접견을 들어가는데 그냥 맨손으로 들어가긴 그렇잖아요. 한국인들의 정서에. 그래서 사서 들어간 건데 1차 접견 때 내가 보는 앞에서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인사청탁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다음에 내가 접견이 또 성사되면 그때는 증거를 채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명수 기자한테 카메라 하나 사달라고 그런 거였어요. 이건 기획이 아닌 거지.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간 거죠. 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김영란법에 의하면 준 사람도 죄가 있다. 내가 여기 뭐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인도 아닌데 여기서 관직을 받을 것도 아니고 뭐 공무원이 될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권 개입에 청탁을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나는 뭐 그냥 친분으로 준 건데 아무튼 뭐 그건 법에서 알아서 해석할 일이고 저는 뭐 사심 없이 준 거니까. 2번 1번 관련해서 목사님 보시기에 가장 큰 오해, 대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뭐라고? 몰카 공작이다, 북한에 사주를 받았다, 뭐 정치 공작이다 이런 것은 저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모든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 그러냐?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줄거리를 내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는 통일정책, 대북정책을 조언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알게 된 거고 또 그렇게 해서 만남이 성사된 거고 만남의 과정에서 접견 일자가 잡히고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던 거고 진심으로 준비해서 전달했던 거고 그런데 그 접견하는 태도와 접견하는 장소에서 내가 충격적인 인사권 개입을 하는 것을 보고 내 생각이 확 바뀐 거죠.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부가, 이 여사가. 그래서 말로만 듣던 그런 우려가 아이나 다를까. 내가 또 2차 접견 때 증거 채집 위해서 영상 카메라를 차고 들어갔을 때 내가 대통령이 돼보니까 내가 남북 문제에 나설 겁니다. 뭐 이런 등등. 거의 본인이 대통령의 그 입장에서 얘기라는 걸 보고 이거는 진짜 모든 게 이제 다 실체로 밝혀졌던 것이고 더 큰 문제는 특히 한국교회에 내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내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신과 우상숭배를 싫어하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건진법사와 천공이라고 하는 이 두 무속인들에 의해서 지금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지금도 모든 정책을 이 사람들의 조언대로 아무 말 대잔치 그냥 연구나 깊이가 없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정책적인 거를 그냥 받아가지고 정책을 반영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것을 밝혀내고 그 무속인들 천공과 건진을 밝혀내고 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보지 않고 지금 앞에 부분만 보고 내가 천공 그 실체 밝힌 거 보셨죠?
외신기자 클럽 할 때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셔야 되고, 몰래 카메라를 찍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네. 네.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세인이 알려진 후에 목사님이 겪게 된 가장 큰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뭐, 주변의 오해와 또, 또 아주 그 색안경을 끼는 그 반목하는 일부 사람들이지만 그런 보수 세력, 이제 수구 세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보수는, 진정한 보수는 좋은 거니까. 수구 세력, 극우 세력, 이런 분들이 막 그냥 SNS나 유튜브나 또 인터넷 그런 어떤 그런 언론을 통해서 또 레거시 미디어들도 그렇고 현 정부를 하여튼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다는 그런 구도로 설정해가지고 나는 공익제보자고 정말 나는 어떻게 보면 표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거꾸로 나를 매도하고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고 나는 가해자라는 이런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실관계가 안 된 부분이다. 1탄과 4탄을 다 빠짐없이 서울의 소리 디올 핸드백과 관련된 1탄과 4탄 그리고 추가 폭로된 2탄짜리가 있어요. 카톡 공개되고 양평 고속도로 변경권 사건 그것을 자세히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보수는 진보의 유튜버를 안 보고 진보는 보수의 유튜버를 안 봐요. 서로 안 봐. 안 보니까 서로 상대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온라인으로 공격이 많다고 하셨는데 오프라인에서 공격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가 뭐 이제 신변보호하는 분들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뭐 그런 건 크게 염려는 없는데 아무래도 뭐 비하하는 발언, 욕설, 뭐 비방, 모욕적인 언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법적으로 고소고발 조치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 일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깨달은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은 외롭고 힘들다 하는 것은 내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힘들고 정말 이게 가시밭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권력을 살아있는 권력과 맞선다는 것이 힘없는 저에게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기도의 깃발을 매일같이 아침마다 기도의 깃발을 꽂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저는 당당하게 제 임무를 끝까지 소임을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국 시민들 네. 그리고 종교인들 네. 기독교인들 목사님이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부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적폐 현상들, 부조리 현상들, 부정부패 이 근원을 추적해 가면 분단 문제에서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종교, 스포츠 뭐 많은 그런 사회 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문제 중에 분단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그 여러 문제의 근원이 바로 분단에서 비롯된 거죠. 그런데 이 분단을 많은 분들이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분단 문제를, 통일 문제를. 그래서 제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분단 문제나 통일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또 다른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또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전두환과 노태우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를 퇴진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타날 겁니다. 어떻게 안 하면 분단 문제를 극복 안 하고 친일 청산을 안 하고 또 뉴라이트를 청산 안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게 서클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일청산, 뉴라이트 청산, 또 적폐청산, 그리고 분단의 극복을 모든 거에 이렇게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다음 대통령도 그렇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비상내각을 하라고 싶어. 그 비상내각은 뭐냐? 지금부터 내가 이끄는 내각은 외무부,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뭐 수많은 이제 부서가 있잖아요. 정부 부처가. 그것을 통일지향적으로 내가 이 우리 정부에서는 통일지향적으로 이제 출범을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 정부가 통일의 초석을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정부가 이제 통일의 꽃이 피고 그 다음 정부는 통일의 열매를 맺는데 통일의 초석을 쌓아놓는 정부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심각하게 여기는 거죠. 예. 어떤 경제학자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어떤 뜻에서 네네. 그건 천박한 이론입니다. 통일은 뭐 대박이니 쪽박이니 이런 표현으로 안 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것은 통일을 경제 원리로만 바라보는 아주 천박한 통일 담론이죠. 네, 통일은 종합예술이죠. 총체적인 종합예술인데 어떻게 그게 경제로만 보겠습니다. 통일하면 이득이다. 뭐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이거 계산기 두들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같은 부모 형제가 뜯어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어린이 유괴 사건이 발생하면 그 뜨잖아요. 삑삑삑 거리면서 텍스트 문자가 온 50개 주가 막 비상이 걸려서 비슷한 인상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유괴 사건, 인질 사건만 발생해도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데 대한민국은 남북한이 천만 명이 이상 가족이 뜯어져 가지고 인질로 잡혀 있는데 이거를 그 분단 극복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잡아먹으려고 증오와 적개심만 유발하는 거야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을 해서 수치스럽게 여기고 같은 부모끼리 부부끼리 같은 형제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총칼을 겨누고 싸운 것도 모자라가지고 80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세계적인 수치입니까? 그런데 이걸 극복을 안 하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 강대국들이 주입한 이런 국제 원리대로 국제 이런 질서대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네 개 나라는 우리 통일과 관련돼서 분단과 관련돼서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된 그런 연관된 나라들이잖아요. 이 강대국들은 절대 우리 한반도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걸 원치 않아요. 통일되는 걸 원치 않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통일을 의논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거를 연구한다는 자체가 넌센스고 백해무익한 거죠. 내가 주장하는 거는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민족공조를 이뤄서 우리 힘으로 우리 분단 문제를 서로 개척해 나가자. 그래가지고 더 나가서 우리가 이익대표부를 두고 또 이제 대사관도 두고 그러면서 이제 더 나가서 우리 같은 민족인데 뭘 그런 걸 두느냐. 이제 일국과 이체제로 통일하자. 일국과 이체제가 자리 잡히면 이제 일국과 일체제로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국가원수, 하나의 의회 이런 완벽한 통일로 가자 하는 게 내 주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도 우리를 남과 북을 이간질시키고 하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언제나 분단 상태, 언제나 준전시 상태로 가고 남북이 긴장 상태로 가는 걸 원하는 게 이 네 개 나라들이에요. 그래 자기들 나라의 국익이 있는 거야. 미국도 50개 나라 중에 49개 나라가 49개 주가 다 무기 창고가 있고 무기 공장이 있잖아. 무기를 팔아먹고 사는 나라예요 미국은.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화해 다 무기 공장들이 있는데 그게 팔리나 무기가 안 팔리니까 이 스파이 요원들이 정보 요원들이 각 나라 다니면서 국지전을 유발하고 전쟁을 유발하고 이러면서 무기를 팔아먹고 이런 구도로 지금 세계는 돌아가 왔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한국은 봉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2조 5천억을 5년 동안 무기를 사줬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18조 원을 줄 사가지고 8배 이상을 사준 거 아닙니까? 1년 만에. 출범한 지 1년 만에. 봉이야, 봉, 한국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네 나라에 국익이 있는 거예요, 분단됨으로써. 분단되니까, 대만에 무기 팔아먹고, 일본에 무기 팔아먹고, 한국에 무기 팔아먹고, 필리핀 팔아먹고,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분단이 해결되고, 남과 북이 사이 좋으면, 미국이나 네 개 나라는 다 울상이야. 이건 큰일 나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깨어나지를 못하니까 내가 와가지고 내가 강연을 하면서 그것을 벗어나자. 그렇게 활동을 해온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고, 뭐 출입국 문제 때문에 또 소송 문제 때문에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변함없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책 쓰고, 강연하고, 계몽운동하고, 네. 또 이렇게 또 방송 나와서 저는 이 사건 관계없이 그동안 국내 언론, 국외 언론 인터뷰해갖고 방송 출연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서 외신도 많이 보도 나간 게 저하고 평소에 북한 문제 때문에 인터뷰하고 그러던 분들이 많이 이걸 알려준 거죠. 예, 예.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